안녕하세요. 백권 작가 나영구 소경아 대표입니다. 오늘은 난생 처음 책 쓰기에 도전하시는 우리 초보 작가, 우리 신송아 작가님 모셔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10년차 주부이자 워킹맘 신송아 예비 작가입니다. 지금 한 아이의 엄마이시고 주부이면서 워킹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현재 회사는 3년째지만 그 네. 전에도 10년째 계속 꾸준히 아이를 낳고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자녀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어떠세요? 네. 매 순간순간이 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네네.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얘를 어디다 맡기고 일을 봐야 되나.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우여곡절을 다 이제 10년 동안 쭉 겪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사람도 애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함께 책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 작가님 글을 쓰고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어떤 거예요? 평소에 회사, 육아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거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다가요. 이거 보고 이제 내 글을 쓰는 게 좋다고 해서 글을 쓰다가 이 대표님의 강의를 감명 깊게 듣고, 아, 네네.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글을 쓸수 있다고 많이 동요를 해주셔가지고 고민해서 이렇게 책 쓰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신 시기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지만 삶이 행복하지 않고 뭔가 답답한 그런 시기에 변화를 찾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쓰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앞으로 이제 작가의 길을 들어서시고 이제 많은 글과 책을 쓰실 건데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좀 많이 써가지고요. 가족들과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좀 힘드신 분들에게 네. 이제 위로와 감동도 드릴 수 있고, 네, 그런 글을 쓰고 싶고요. 또 10년차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겪어오면서 며느리들의 고충도 있고, 시댁과의 충분히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이렇게 벽이 점점 쌓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겪었던 거를 바탕으로,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겪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풀어내는 그런 작가가 되고 이런 가족들과 관계나 아픔, 갈등, 지혜 그런 글을 많이 쓰시면 좋겠다, 그죠? 싶습니다. 네, 잘 방향성을 몰랐는데 대표님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또 자신감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열심히 했지만 이 나를 몰라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어떤 나를 찾기 위한 글을 쓰고 책을 쓰게 되고 이런 작가의 길로 들어선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경험이라는 것들은 가족에 대한 것들만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요즘 제 또래들도 많이 겪어보지 못했을 텐데, 네.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6명의 대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10살 때까지는 증조할머니도 살아계셨고, 그렇게 좀 살아오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도 많이 그러네요. 느꼈고, 예, 현대적인 가족, 여러 가족 많이 느껴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는, 대부분 다 핵가족에서 시작을 하거나, 제 친구들만 해도 네 가족, 다섯 가족인데, 저는 옛날처럼 대가족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경험 이야기를,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제 또래들은 저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써보자 합니다. 네, 정말 우리 이 경험이 모든 책에 다 소재와 주제가 되고 콘텐츠가 되는데 그런 대가족을 경험해 보셨다는 게 이 책의 소재와 주제가 되고 그걸 통해서 풀어낼 스토리와 또 공감 이렇게 말한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너무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네.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부모님을 모시는 어려운 상황도 많이 지켜봤고, 그 나이 때마다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느끼는 가족의 느낌이고, 사춘기 때, 커서 결혼할 때 모든 느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증조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네. 저랑 동생, 이렇게 4대였습니다. 4대요. 이렇게 4대로.
하대까지 네. 살았다는 걸 잘 흔한 케이스는 아니네요. 네. 많은 그 세대가 있으면 다양한 일도 있었고 네. 뭐 사건, 사고, 네. 갈등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되는 건 이제 엄마의 고충. 그렇죠. 네. 엄마 얘기도 첫 번째 제가 쓸 책에 좀 넣어.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며느리면 당연히 이 시어른 어려운데 또 시어른의 위어까지 있으면 이게 얼마나 또 바쁘고 할 일 많고 눌려 지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와 달리 긍정적이신 분이어가지고 자식들은 무한 사랑으로. 네. 보통 어머니들이 그렇게 힘들면 자식들한테 이제 감정을 많이 쏟으실 수도 있거든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저랑 동생이 너무 밝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네. 네. 엄마 이야기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지 않고 뭐 읽어주시지 않더라도 어머니한테 헌정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써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자책을 많이 썼는데요. 네. 아버지에 대한 인연, 네. 제 아내, 와이프 만난 이야기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썼는데 쓰면서도 어떤 내면의 많은 성장을 경험했었고 또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삶의 지혜들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자신 있게 글을 쓰고 책을 쓰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대표님이 워낙 옆에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네.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들어가지고 네네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첫 수업을 하면서 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함께 나누고 네. 방향을 설정해 보았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제가 정말 글을 그냥 무작정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는데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천천히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정말 학교 선생님 같고 스승님으로 모셔야 될 것 같고 네,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해주셨고 저의, 네. 저의 아이디어 자체를 더 풍성하게 대표님이 만들어주시고 피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더 많이 크게 키워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첫 책은 할아버지라는 주제를 네. 잡았었는데 네. 그 목차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네. 저희 할아버지를 제가 처음에는 많이 미워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주신 순간의 기억은 잘 안 났는데 네. 너무 어려가지고요. 네. 가장 큰 미움의 원인은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을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엄하셔가지고 처음에 미워했다가 내 할아버지가 편찮으시고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셔야 되는지 알고 나니까 마음이 가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로부터 전애들은 저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사진처럼 남아있는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있고 할아버지가 막 편찮으시다 돌아가셔.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신 모습을 보면서 더 애틋해진 마음, 감정이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네. 변한 감정대로 쭉 나열을 해서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할아버지한테 편지 쓴 지 전달할 예정이고요. 막 읽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 미워했던 감정, 사랑했던 감정, 그 모든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을 지금이라도 표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그런 스토리에 대한 공감과 그 감정에 대한 동질성들에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아 나도 아마 저런 적이 있었어. 맞아. 이게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한 감정의 변화들을 목차로 잡는 거 되게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칭찬을 자꾸 해주시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저도 그 책에 참 기대가 뭐 한 40 넘으신 분들은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랑 한 3년 넘게 같이 살았던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공감도 일으키고 또 위안을 줄 수 있고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책 출판하고 인터뷰 한번 더 해야겠네요. 갖다 놓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작가의 일과 삶을 살고 있는데요. 보람이 있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제가 경험 그런 글을 통해서 누군가는 배움과 공감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런 성취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텐데 꾸준하게 나만의 글을 쓰면서 이런 세상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향기를 전하는 멋진 작가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응원하고 지지할 거고요. 영상을 보시는 우리 독자님들 중에 나도 한번 책을 써봐야 되는데 나는 망설이고 있어 이런 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되게 쫄보거든요. 행동력이 굉장히 없고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을 잘 쓰지도 못하고 하지만
일단은 무작정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을 만난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코칭을 받아보시는 게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스스로 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푸시를 하면 또 선생님이 시키는 건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라고 하시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저도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블로그를 먼저 시작해 보시고, 나 혼자서는 좀 힘든데?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오시고 하면은 길이 굉장히 널려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글을 쓰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경험을 낮게 보시는데, 경험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그런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 경험을 나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고 책을 쓰시면은 충분히 멋진 작가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그 인생 스토리가 다 경험과 삶의 지혜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보람차고 행복한 이런 작가의 길에 도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한 소감 어떠세요? 제가 이걸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질문을 너무 잘해주시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저한테 사실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보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찍으면 맨날 생각들이 많이 나시면서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변화에 대한 성취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멋진 작가로 행복한 삶을 바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